그 뉴스타트의 근간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뜻이 어디로 들어가면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 뇌파가 발생합니다. 뇌에는 본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전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류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 유전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안 먹으면 죽는 이유가 더 이상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 뜻이 와봐야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뜻이 들어와서 뭐를 바꿀 수 있어요? 뇌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뜻은 이 뇌파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이 들어오면, 좋은 뜻이란 무슨 뜻이죠? 어떤 뜻이 좋은 뜻이죠? 진선, 예,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 곧 무조건적인 사랑의 뜻, 시 느껴지면, 들어오면, 우리의 베타파는 알파파로 변해버립니다. 예, 그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나쁜 뜻이 들어오면, 나쁜 뜻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진선미의 반대쪽이죠. 그리고 증오와 분노.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증오하고 분노할 일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은 유전자 끄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그런데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자꾸 과거 생각만 나고? 그렇죠. 그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이란 게 뭐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뒤돌아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뒤돌아보고 싶어서 뒤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그 분노로 왜 돌아가고 싶어? 그 증오심으로 왜 돌아가고 싶어? 왜? 증오와 분노로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가 행복해요? 고통스러워요. 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왜 고통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예요? 자꾸 쳐들어와요. 야, 요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강력해야 돼. 강력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막 들어와. 그런데 그것도 그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뜻이 막 쳐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선택은 뭐예요? 그거를 뭐예요?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거부를 안 해.
그냥 나쁜 뜻이 막 들어오면 그냥 술술술술술술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방에 같이 있는 동료들 3인실, 뭐 어떤 방에는 4인실 이렇게 되면 참 재밌죠, 그렇죠? 깔깔대고 그 같이 있으면 강의 들은 얘기도 또 나누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방구석에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거부해야 돼. 거부 안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뭐 싫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거부를 해야 돼. 거부하는 방법 뭐예요? 거부하는 방법. 네? 거부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 네. 잔소리 마. 듣기 싫어. 하면서 나는 더 좋은 것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거부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노래하는 겁니다. 즉시 일어나서 뭐예요? 자세부터 바꿔야 돼. 부정적인 것이 쳐들어올 때 내 자세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굳어요, 내 자세가. 이 자세부터 거부해야 돼. 분연히 뭐예요? 일어서. 일어서서.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걱정을 모두, 유희를 하는 것이 자세부터. 예. 그 내가 말하는 가사, 그 노래. 예.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지.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나는 뭐예요? 거부한다. 근데 그게 왜 쳐들어올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보통 쓰는 말로 잡념에 사로잡혔다 그런 거죠. 사로잡힘을 선택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상태를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부정적인 나쁜 생각, 내 뇌파만 베타파로 그렇게 유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음악을 듣고 그래서 이 노래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서서 사실 그래요. 자려고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막 쳐들어와요. 암덩어리가 막 암덩어리 막 돌아댕기는 생각이 나고 막. 그게 상상이 되고 막 가슴에 있던 암덩어리가 그거를 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림을 여기서 그리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행복한 순간들을 상상하라.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아마 중요한 인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살 테러, 폭탄 테러가 터졌어요. 근데 요 꼬마는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가가지고, 예, 네,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부모 다 죽었어, 형제. 그래서 여기 고아원에 갔어. 아시겠죠? 고아원에 갔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네. 잠이 온다는 것도, 이,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뇌세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에서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냐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 생산이 돼야, 즉 돼야만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멜라토닌이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왜 생산되지 않느냐?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렇다. 왜 꺼질까? 기가 막혀서. 네. 자,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다 죽어버렸으니 기가 막혀, 안 막혀? 예. 네. 그 이 꼬맹이라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얘가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아원 교실에 그 칠판이 있는데 거기 분필을 가져다가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조용한 마당 구석에 엄마를 그렸어. 그렸어. 엄마를 그려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야 되니까 신발 신고는 못 안기니까 신발 벗어놓고 엄마의 가슴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상상. 나는 지금 우리 엄마 품에 안겨 있어. 그래서 콜콜 잘 잤어요. 멜라토닌 유전자 꺼졌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무조건적일수록 영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시겠죠? 엄마는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엄마는 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그렇죠? 그 모성애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엄마는 죽어버렸어도 그 사랑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어머니는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꾸중 듣고 매 맞는 거가 주로 기억에 남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해 준 거는 그렇게 별로 기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6.25 때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하여튼 어머니하고 같이 보낼 시간도 없고, 왜 어머니는 벌어서 우리를 먹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진짜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대상은 누구냐 하면 우리 외할머니였어. 우리 외할머니는 뭐 숙제했냐, 성적이 어떠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사랑만 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있으면 언제 또 호령이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불안한 상태 있었는데, 외갓집에만 가면 뭐예요? 제가 건강했죠. 예. 네. 그래서 여름 방학 한 달 동안 외갓집에 갔다 오면 막 건강해져. 응. 그게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 이제는 유전자를 알고 나니까. 그 외할머니가 듬뿍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나중에 커서도 기분이 나쁘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풀려.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니까 스트레스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 우리가 한 세상 사는데 적어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한 사람쯤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부부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 왜?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부부라도 잘 안 되니까 누구라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없으면 이 세상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이 또 하나님도 없이 산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 공허한 거야. 예. 네. 그렇게 살고 있어,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려면은 그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큰 비밀은 이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도 좋아. 하지만은 그 받는 사랑보다 어떤 사랑이 더 위대할까? 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은 조건적일지라도 그래도 나만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품어보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져주고 살자 이 말이야. 예. 이기려고 악을 쓰며 사는 삶은 참 힘듭니다. 괴로워. 예. 져주고 살자. 예. 그래서 이 져줄 대상이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박수를 안 치네. 우리는 이기려고 악을 쓰면서 유전자를 끄면서 이겨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상대방이 잘못하긴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양보하자, 져주자. 요거 힘듭니다. 요거는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돼. 네. 그때 하나님께 그 힘을
요청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져줘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 여러분들 마누라한테 져주세요. 다 져주시면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아요. 알겠죠? 예. 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놀라운 위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야, 바로.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생각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옳아요. 왜 자기 사고 방식은 자기가 몰라.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여러분 남자들은 해결사가 되어야 되거든. 왜? 자꾸 여자들이 남자 보고 뭐예요? 이 문제에 봉착했으니 어떻게 해결하라고 기대하는 거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예. 왜? 이게 무거운 뭐예요? 짐이 다 자기 어깨 위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자들이 그 짐을 누가 지워줍니까? 여자들이 지워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좀 남편 어깨 위에 있는 짐을 좀 보라고. 그래서 자꾸 여보 힘들지. 이렇게 해서 힘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여자는 그걸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해결사가 해결을 못하면 쪼다 취급을 또 해버려.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는 여자들에게 쪼다 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만 딱 나타났다 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예. 네. 네. 갑자기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뭐예요? 재밌어. 그러다 여자들 딱 나타나면 갑자기 뭐예요? 내가 질 잘났다. 나는 쪼다가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은 평화롭기가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은 이렇게 아기들을 키우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우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뭐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엄마들은 그 삶 자체가 아기 키우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육이고 그거를 나쁜 말로 하면 잔소리입니다. 그 잔소리를 해야만 되는 위치야. 아시겠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해야 될 잔소리를 여자들은 남편한테도 그냥 해버려. 근데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제일 싫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왜 여자가 여보 이렇게 해 그러면 남자가 여자 시킨 대로 해버리면 남자 기분이 어떤 기분이 돼요? 나는 이 사람 지배하에 있네. 그 기분만큼 남자에게 나쁜 기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자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남자네 내가 이 기분은 도저히 남자로서는 뭐예요? 용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보 당신 내 말 들어 남자로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절대 여자가 남편한테 명령하면 안 됩니다. 명령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힌트만 주면 돼. 뭐라? 그거는 못 알아먹으면 힌트를 잘못 준 거지. 잘못 준 거지. 그래서 알아먹도록 힌트를. 에? 그래서 이 그럴 때 이제 근데 이제 좀 도가 통한 남자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아, 우리 마누라가 명령을 하고 싶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차리고, 이제, 명령하달 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가 명령하는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그렇죠. 에이, 저 주지 뭐. 그 생각이 참 위대한 생각인데 여자 쪽에서는 뭐요? 그게 뭐 져주는 거냐? 그 가치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남자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줄 때 여자는 무지무지하게 별로 안 고마워도 무지무지하게 고맙다는. 표시를 할 때 남자는 드디어 이 여자는 내 지배하에 있구나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상대방의 그 생각을 어떻게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 여보 진짜 고마워 막. 감동, 응? 그 감동 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져줬다고.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예.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예.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 뭐. 그러면은 이게 아주 나쁘게 굴러가요. 여자 쪽에서는 뭐요? 여보 고마워 어머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여자들의 어머머입니다. 어머머 한마디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해결돼. 그러니까 꽃뱀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단어가 뭐게? 어머머 김 선생님 어머. 어머 멋있어요. 뭐 거기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 줬는데 힘들게 저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래야지 뭐 그게 그래야 맞지 이러면 어머 꽃뱀 만나면 금방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이 꽃뱀들이 다 남자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어줄 때, 남자는 저어주면 여자는 뭐요? 어머머야, 뭐, 정말 당신은 이 마음이 넓은 남자야. 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을 정말, 아, 와, 남자는 이제 자꾸 져주고 싶어, 이제.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도가 틀려면 센 마누라를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센 마누라를 만나. 센 마누라를 만나면 맨날 져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일 남편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인 줄 아십니까? 예? 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교사. 교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이제 교사. 교사 중에도 제일 이 교육에 열정적인 그 교사가 교사 생활할 때 훈육주임 했던 여성입니다. 아세요? 우리 집 사람처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서 제가 도가 통한 남자가 됐다. 아세요? 이 훈육주임님은 교육의 도를 넘어서서 자꾸 훈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정말 훌륭한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이 나이가 70, 응? 70,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훈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을 많이 보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자, 어쩌다가 또 강의가 이렇게 갔을까. 자, 그래서 이 상상,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내가 죽으면 흙이 돼버리겠지. 이런 상상은 참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죽으면 뭐예요? 흙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부활하게 돼 있어. 네. 이거는 최고의 상상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순 거짓말일지라도 뭐요? 그렇게 상상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암 낳는데 더 유익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소변을 마시고 병 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낳는 사람이 그래서 거짓을 옳다고 믿어도 내 병이 낫는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 진실이라면 그것을 안 믿은 것은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을 믿어도 잠깐 동안 치유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진실을 진실대로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거짓을 믿어서 나타나는 유익보다 엄청난 유익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뜻이라는 것이 뇌파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파, 그러면 벌써 그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폭음, 그러죠. 꽈당 하면 소리 에너지만으로도 창문이 깨지고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소리만으로. 왜? 소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 음파라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뇌파라는 그 자체가 에너지가 있어요. 왜? 그게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파도 그래서 보트를 타면 참 기분이 좋은데, 성난 뭐예요? 파도. 이런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거 꼭 같은 원리. 그래서 좋은 파동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알파파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뇌파가 좋은 파, 나쁜 파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은 뜻이고, 뭐요? 나쁜 뜻인데. 이 좋은 뜻은 여러분의 허가 없이 막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쁜 뜻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좋은 뜻을 원하는데, 나쁜 뜻은 내가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쁜 뜻은 나에게 뭐를 허락하지 않는 뜻인 줄 아십니까? 선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무슨 선택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바로 이거예요. 그건 강제적입니다. 그러나 좋은 뜻은 나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내 안으로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좋은 뜻은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그 좋은 뜻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싫다. 나는 싫다. 그것을 거부하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은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싫다, 생명이 싫다. 그럴 경우가 언제예요? 그 인간이 생명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자살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살아있기가 싫다. 그러면 생명은 떠나요. 그러기 전까지는 생명은 계속 여러분의 유전자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상관없이 생명을 주시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 그 생명을 거부하면 생명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생명이 안 떠나면 권총 쏘아도 안 죽소, 안 죽지. 아시겠죠? 금방 나버리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해서 내가 자살을 하면 죽는 이유는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은 떠나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좋은 뜻, 생명의 뜻,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러나 그 반대의 뜻,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이요, 욕심이기 때문에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에는 그런 잡념에는 사로잡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거부를 해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정말 확고한 거부를 하시면은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 이 나쁜 잡생각을 물리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뜻 좋은 뜻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우리 뇌로 들어오면 이게 알파파가 발생합니다. 성령 대신에 무슨 영?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악령이라면 이건 성경적 용어입니다. 성경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150년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걸 몰랐겠습니까? 예,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강의, 이 뉴 스타트 강의를 아주 탁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즉, 사랑이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다. 기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조상들이 이거 알았을까? 알았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이황태계 선생과 이율곡 선생이 그 전공한 연구한 학문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강의한 이거입니다. 이 우주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무엇이 있다? 이와 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뭐예요? 이는 진리입니다. 이와 뭐가 있다? 기가 있다. 예. 네. 이와 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와 기가 있는데, 이 이와 기는 알고 보면 뭐예요? 같은 것이다. 이거를 이기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우리 제 책에 이제 이렇게 다 있는데 이태계 선생님이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는지 율곡 선생님이 이기 이론론을 주장. 또 한 분은 이기 뭐요? 이원론이다. 이와 기는 다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가 기보다 더 뭐예요? 중요하다. 이에서 뭐가 나온다? 기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뭐를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것, 즉 이치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은 결국 진리에서 기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기학이라는 이 위대한 학문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 성령이라는 것과 악령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예. 예. 진리의 영에는 힘이 있다. 진리의 영에, 예. 그래서 영의 성령의 뭐라 그래? 힘을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거 다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종교가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조선 땅에 고려 땅에 안 들어와서도 뭐예요? 그렇죠.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와서 이런 학문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주 아주 좋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교회가 생긴 지 1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므로 1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전부 지옥 간다 이랬어 하면서 이게 이런 게 유치한 얘기래요. 그런 얘기들은 영적인 면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리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방에서 기 얘기를 하잖아요. 기. 왜? 한방의 그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한방이 하는 말 맞아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배워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났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한방에서 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왜? 한방에서도 뭐라 그래요? 기가 소통이 안 되므로 병이 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방이 뭘 몰랐던 거예요? 유전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나타나면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를 발견한 현대의학이 지금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왜? 유전자라는 게 나타나고 유전자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켜지고 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라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이 한방의사들이 이 뉴스타트를 알면 현대의학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봐라, 우리가 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뭐냐면 현대의학과 그 유전자를 발견한 최첨단 현대의학과 그 기의 존재를 역설했던 한방의학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두 가지 다른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냐? 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뭐예요? 합일이 되는 그것으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물질로 구성된 우리들 인간의 몸이지만 결국 영적인 지배를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방을 또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방에서도 옛날에 중국에서 그 이제 그 한방의 그 핵심이 기니까. 그래서 옛날 중국의 요순 그 황제 시대에 그 당시 황제들은 그 당시에는 뭐 전쟁 칠 일도 없고 그 당시 황제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농사가 잘 되면 농사는 기후 계절하고 상관이 그걸 다 연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수리 물을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 게 황제였어요. 요즘 같은 정치가 아니고 결국은 백성들의 건강과 뭐요 농사 그게 가장 중요한 정치의 그 목적이었어.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너는 건강을 연구해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병은 왜 나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농사에 관한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냐 그거를 이제 듣고 황제가 이제 또 질문을 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황제 진짜 멋있는 황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결과를 듣고 다시 분석해 보고 그럴 때 그래서 소문이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그 연구 결과를 기록하게 그 기록 건강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아 있는 것을 황제 내경이라고 부릅니다. 황제 내경. 그래서 그 황제 내경에 여기는 무슨 편 소문이야. 이 소문이란 것이 이제 학자들과 황제들의 대화야. 질의응답이지 이제. 거기에 보면 기가 뭐냐? 기의 본질이 뭐냐? 기는 진리의 뭐요? 영이다. 이게 5천년 전에 발견된 멋진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힘이 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 그러니까 저게 이기학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거야? 성령을 보내 주셔서 딱 이런 진리의 말을 성경 없어도 성경의 기록이 다 누가 준 얘기예요? 성령이 주신 거거든. 영감이라 그래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선지자들 또는 예언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영자는 영, 이 영이라는 글자와 동일한 글자로 사용된 글자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예?
그건 뭐냐면, 자, 영을 한번 써봅시다. 영 써보면, 맨 위에 글자가 뭐예요? 비, 비입니다. 비. 예, 비우자. 그 다음에, 입구가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건 무슨 자예요? 공, 일한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일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입구가 셋일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처럼 어떻게? 그 성경 예수님의 글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뭐요? 빛처럼 내리신다. 빛처럼 내려서 일하신다고.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해? 이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네. 그 일하시는 그 이분이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신이다. 그래서 신령하다. 그래서 우리가 산신령님이라고 그러지. 네, 그렇죠. 그래서 영자나 신자나 이게 사실은 같은 뭐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 그래서 영이라는 글자만 따로 쓸 수도 있고 같이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이황 태계 선생이나 이율곡 선생님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냐? 일반인들은 몰랐냐? 일반인들도 알았어요. 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뭐 악령은 뭐요? 조건적이야. 예. 네.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어떤 사랑이다? 대자 대비다. 대자 대비가 뭐냐?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비. 자비는 조건적이야. 내 말 들으면 내가 자비를 베풀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을 줘. 그러나 대자, 대비, 큰 대자, 큰 대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듯이, 그래서, 자, 그런 영,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신, 그런 신이 있다. 또 그런 신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아닌 신이 있다.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불렀게? 자,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제. 무슨 신이라 부르게? 그거를, 야, 이거 지우려 그러니까 다 너무 중요한 글자가 돼. 지울 수도 없네. 그 무슨 신이라 그랬냐면, 이런 신. 정신이다. 정신. 정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 너 정신 있어? 정신 나갔니? 한테 잘 보면요, 그 단어가 정한 신입니다. 응. 그러니까,
정한신이 있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정신 있어? 이 말은 너 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보니 뭐요? 형편없어. 애가 달라졌구나. 너 정신 나갔구나. 더 이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구나라는 말은 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악령의 지배가. 그러면 정신이 성령이라면 악령은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잡신이라고 불러요. 잡신. 그러니까 잡신이 주는 생각들을 잡념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 그래. 올바른 정신을 가지라. 와, 그건 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 박수! 그래서 여러분, 잡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베타파가 돼버려요. 잡념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게 되면, 자,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탁, 이게 이제 정신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뭐요? 용서하자. 여기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개입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하면 그때 아 마음이 편해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잡신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신은 결국 정한신이라는 뜻이다. 이 정자를 보면 아주 정성스럽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다. 우리가 정미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밀이나 쌀이나 무엇을 빻고 빻는데 가장 부드럽게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부드럽고 거칠지 않는 신. 그리고 인간에게 정성을 들여서 자상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고 그 다음에 뛰어나고 우수하고 가장 좋고 훌륭하고 총명한 신이 바로 정신이라.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정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신님이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정신 차렸어 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그 사람은 잡신의 지배를 뭐요? 잡신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잡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드디어 정신을 선택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고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변할 수 있고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정신을 차리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가지 말고 뉴 스타트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정신 차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정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난관이 봉착해도 이 말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런 난관들은 전부 누가 그런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요? 잡신들이. 예.
잡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봉착하게 하고, 죽음에 봉착하게 하고, 병을 주고. 그래서 어떤, 그거를 전부 합쳐서 그런 걸 호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호랑이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150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이미 성령과 같은 뜻을 가진 정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기독교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건 왜요? 성경이 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령은 우리 조상님들을 깨우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진 단어를 가진 언어가 없어요. 참.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은 놓았다.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게 다 맞는 말이야. 왜 내가 정신을 거부했다가 다시 정신을 내가 기도하면 정신이 다시 돌아, 정신이 돌아, 정신이 나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이런 정신이 흔들흔들한다, 뭐 정신, 자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먹는데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없이 처먹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걸신 들었다 그래요. 걸신은 정신이요, 잡신이요? 잡신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벌써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정신 아니면 뭐요? 잡신의 지배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거야. 아, 여러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거야. 벌써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정신 차리고 먹어라 이거야. 아, 참. 그래서 정신없이 먹어도 된다.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꼭꼭 씹어 먹어. 다. 야, 여러분. 뉴스라트는 정신 차리는 겁니다. 즉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조건적 사랑의 길로 가면 그것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다. 내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 그것은 결국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치유되느냐 치유되지 않느냐는 나의 뭐요? 선택에 달렸다는 과학자들의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적인 결론이 그게 영적인 결론과 꼭 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참 현대 의학이 지금 너무나 영적 차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분은 세상에 6년을 그렇게 치료를 받았대요. 6년. 맞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뭐예요?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받아야 될 치료가 아니구나. 그러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장루도 하고, 예, 요도에도 뭐, 오, 여기저기 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만 차리시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모든 세포가 회복되고, 모든 세포가 회복되면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함성 준비하세요. 그래서 정신만 차려서 생명을 추구하시면 모든 치유는 가능합니다. 와!